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식 1타 강사쌤들에게 주식을 배워보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우리 학원이 문을 연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3일차인데요. 배움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몸소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타 강사쌤들이 방송 시간 안에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수강 신청이 매번 거의 한 10초 만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1타 강사쌤이 나와 계신데요. 과연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도 꼭 성공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tell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호규쌤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호규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야구복을 입고 봤어요? 이 야구 방망이도 들고 봤어요? 오시지 않아서 봤죠? 아,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네네. 이제 정장을 입고 계시니까 네. 뭔가 진짜 네.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오늘 새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네. 한번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종목한탕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께 자세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이번에는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 퍼펙트 스윙이라는 굉장히 저는 이 과목명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저랑 매매하는 이런 포인트라든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퍼펙트 스윙 이런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주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첫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첫 시간이라서 저는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시장에 대한 상황을 매일매일 관찰을 하고 상황을 아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현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미래적인 관점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현 시장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현 시장에 대한 트렌드한 매매를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 현 시장에서 완벽한 매매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 시간 또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 9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간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네. 함께 목요일 금요일은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퍼펙트 스윙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이제 호규쌤이 찾아오실 텐데 저는 매매를 해보면서 네, 오늘 매매가 참 완벽했다, 퍼펙트했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호규쌤이 과연 이 퍼펙트 스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앵커님이 우리 네. 학생이 돼서 학생이죠. 저도 네. 열심히 한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진 학생? 학생입니다. 네, 네. 유진 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제가 저에 대한 매매를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마 유진 앵커처럼에 대한 아마 상황일 것 같아요. 상황이 아무래도 네. 혼자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매매 포인트를 잘 못 잡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유진 학생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느낌을 최대한 잘 살려가지고 네.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만의 노하우 여러분들 꼭 모두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질문에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답? 그러니까 어떤 답? 그 이제 우리 쌤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뭐 추세를 알려주시는 어부 쌤도 계시고 수급을 알려주시는 범 쌤도 계시고요. 오. 그리고 눌림목을 알려주시는 뭐 주디슨 천하상서 쌤도 계신데 포교 쌤은 퍼펙트 스윙이라고 이제 과목명을 네. 해주셔가지고 스윙에 대한 완벽한 매매를 알려주시는 건가 이런 좀 의문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주식이라는 게 뭐 장기 매매도 있고 스윙이란 매매도 있고 단타도 있고 그쵸? 단기 매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매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적인 매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황 상황 맞춰서 어쩔 때는 스윙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트렌드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갔을 때는 네. 종목군들을 갖고 있으면서 네. 장기적인 흐름으로서 여러분들께 맞춰줄 수 있는 매매 포인트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춘 트렌드한 매매를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알려드리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되셨어요? 느낌 네. 알겠습니까? 느낌 살짝 오고 있어요. 느낌 와요? 예. 저희가 그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호교쌤이 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좀 완벽하게 매매 타이밍을 좀 잡는 네. 그리고 그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모습이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미래적인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당일당일에 대한 상황으로서 그리고 오늘로서는 데이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지만 시장에 대한 상황 상황이 조금 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 기관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에 맞는 여러분들 퍼펙트한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네. 목요일 금요일 9시에는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이 진행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짧게라도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그렇죠. 앞두고 오늘 네. 저는 장중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너무 이제 요동쳤잖아요. 요동쳐서. 네,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멈췄으면 좋겠는데. 끝도 없이 하락을 끝도 하고. 끝도 없이 하락을 해서. 이제 좀 바닥이 잡혔나 싶으면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하락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언제 끝나는 거냐. 네, 그래서 하락이 언제는 끝나는 거고 언제 저점을 맞고 올라가는 거고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한 바닥이 언젠지 그리고 올라가는 거 언젠지 여러분들께서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 오늘 같이 시장을 하락할 때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될지 네.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 잡는 게 더 먼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상황일 거라고 그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요즘 같은 시장에 내가 오늘 사가지고 오늘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사가지고 이틀 뒤에 매도를 하고 네.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너무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트렌드에 맞게 매매를 한다면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거고, 시장에 대한 상황, 지수에 대한 상황을 보고 떨어질 때에 대한 대응과 올라갈 수 있는 대응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흐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엔 코스피 지수가 일단 한번 분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1분봉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하락을 하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였었던 상황인 겁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651선 꾸준하게 하락했었던 모습이 있었고, 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장중한 때 올랐었던 타이밍도 있어요. 여기 약간, 보시면은. 네. 요때 오르려고 하다가 요때 느낌 네, 혹시 느낌, 보셨어요? 네, 느낌 있네요. 느낌 있죠. 네, 그래서 이때 올라갔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무슨 종목군들이 올랐는 줄 알아요? 이때요? 이때 무슨 종목이 올랐을까? 아, 모르시죠? 예, 아마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죠? 어렵죠? 혹시 알루미늄? 알루미늄 아닐까요? 알루미늄 볼까요? 알루미늄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은 근데 대표적인 게 조일 알루미늄이죠. 조일 알루미늄은 장 초반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어요. 오르고. 그렇죠. 예, 근데 요 종목 중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할 때 올랐었던 종목은 바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올랐었거든요. 볼까요? 성일하이텍 1분봉입니다. 아까 그 보였을 때 이게 지수 차트랑 비슷한 흐름이긴 하죠. 네. 제가 방송에서 항상 강조드렸었던 상황이고, 지수가 하락할 때 봐야 될 종목군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봐야 될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하락세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성일하이텍이란 종목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 SCI 평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때 이 종목군들은 그래도 강하게 좀 올라오는 패턴을 보였었다라고 네.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겁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수가 빠지고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수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한 이런 종목군들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네. 제 방송은 꾸준하게 지켜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테마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지수를 활용을 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드릴 수 있는 매매 방법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활용을 하시고 한 시간 동안 저랑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지수 상황이 참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좌를 매일 들여다보시면서 답답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속상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오히려 그 지수의 하락을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강의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겠다라고 하시고요. 그 종목군들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좀 많이 기대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영상을 보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가 이제 좀 안 좋은 시장,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매매 타이밍을 잘 잡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이 이제 퍼펙트 스윙 이 과목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또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유진 학생을 통해서 질문도 좀 할게요. 네. 네, 하고 이해를 좀 하고 있는지 체크도 좀 하고 할 테니까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멀찌감치 보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TV 속에 좀 빨려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절대 무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저도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해 주시죠.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매매를 할 때 요즘에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요즘에.
어떤 요즘에요? 매매를 해봐야 될까? 요즘에는 사실 저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유진 학생 매매 근데 스타일이? 요즘 매매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요즘 매매 스타일 그냥 묶어놔야 되는 스타일 아닌가요? 묶어놔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네.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종목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진 앵커 유진 학생의 매매 패턴은 어때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매매 패턴? 유진 학생은? 저의 매매 패턴이요? 네, 매매 패턴. 갖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매매를 할 때 사고 좀 빨리 좀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한 2-3일 아니면은 뭐 일주일 어떤 스타일이에요? 2번이요. 2번? 네. 2번이면 뭐 한 며칠 갖고 있다가 바로 파는 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상황 계좌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왜요? 지금 상황 계좌 오래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래 갖고 있는 네. 상황. 어쩔 그러면 수 없이.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아무것도 못 한다는 네. 거. 계좌가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가려움을 조금 긁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아마 매매를 하실 때 단기 매매를 하고 네.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일단은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아니면 조회 순위가 가장 높은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다 하면은 딱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십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네. 한번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저도 PPT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PPT를 활용을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했던 게 테마 분석이 중요하다. 테마 분석이 중요하다. 네. 수익 매매라든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단기 매매를 할 때에는 이 네. 퍼펙트한 수익의 첫 걸음은 이 테마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테마 분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보신다면은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상황은 알고 계시죠? 개별주 장세. 개별주 장세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으로 그 회사만의 호재로 급등하는 종목. 그쵸? 그러니까 뚜렷하게 테마가 형성이 안 되고 네네. 그 회사만의 호재로서 급등하는 종목이 이제 개별주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많으면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고 개별주 장세로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보였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신다면은 테마주 장세가 있거든요. 네. 이 테마주 장세는 테마가 형성되어 이 테마들이 급등하는 장세가 테마주 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안 잡고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주든 테마주든 그냥 공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이 개별주라는 거에 매매를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주의가 왜 필요한지. 자, 보겠습니다. 개별주 장세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탑이라는 뭐 이런 특징주가 네. 하면서 이제 러시아 곡물 테마 강세가 나오는데 순환매로 영향을 뭐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사가 딱 나왔을 때 한탑이라는 종목이 과연 종목이? 기사가 곡물에 네. 대한 기사라든 아니면은 곡물 식량이라는 뭐 식량 부족 그렇죠 이런 네. 기사가 나오면은 곡물 사료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급등을 네. 하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탑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네. 네,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지션을 잡을 때 한탑이라는 종목은 곡물 사료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만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탑이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네.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흐름이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1분봉. 보이세요? 1분봉. 자, 1분봉으로 본다면은 이게 한탑의 오늘 1분봉이거든요. 네네. 이때가 언제냐면은 2시 20분이 넘은 시기였어요. 어머머. 그쵸? 이렇게 올랐을 때. 예쁘네요. 과연, 이쁘다고요? 예,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가 이렇게 딱 봤다라고 네.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포지션으로 딱 생각을 하세요? 이때 내가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때요? 유진 앵커, 저 빨간색 그 네, 여기? 마지막 캔들에서 그냥 이미 놓쳤다. 놓쳤다, 안 네. 사고? 네, 안 사고. 진심 맞습니까?
놓쳤다? 아, 알겠습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급등을 한 캔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안 할 수 네. 있거든요. 시장이 근데,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쵸? 지금 불안하니까. 약세장이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안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 같아도 안 사요. 못 네.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급등하고 있는데 아, 못 사겠다. 아, 나 쫄볼해서 못 사겠다. 이게 아니고 내 원칙으로서 이 종목이 급등하고 있지만 너무 급등하고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나는 안 산다. 내 원칙 때문에 안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네네.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네네. 없고 너무 무서워서 이러면은 네. 아무래도 이 종목이 급등하면 살 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원칙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알죠. 캔들이 지금 캔들이 나오는데 이게 네. 또 양봉 캔들이 두 개만 나오면 아, 저때 들어갈 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배아파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다음 캔들이 아니고 급등의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많이 경험해봤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보여드렸었던 캔들이 여기 요 캔들이었어요. 여기 요 캔들이었거든요. 여기 네. 요 캔들이었고 한번 뜨고 바로 빠지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에서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개별주 장세, 개별 종목이 뜰 때는 그 개별 종목 한 종목만에 대한 이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그러니까, 이슈가 센지 안 그쵸? 센지. 이 이슈가 딱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이슈가 와 이게 진짜 상한가 재료인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상한가 재료인데 하는데 상한가가 안 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안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정하는 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 누군가가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개별 종목으로서는 사실상 뉴스 기사가 뜨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붙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주의 특성상 좀 그런 그렇죠. 확률이 높다. 네,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개별주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네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센 흐름이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흐름이 나오고 이 종목이 더 올라갈까 이거 판단하기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죠? 네,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자 개별주 장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셀리버리 미국 FDA 임상 시험에서 승인 받았다.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무독성 입증 성공. 엄청 굉장히 좋죠. 호재 아닌가요? 엄청난 호재죠. 네. 엄청난 호재의 차트가 과연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시기가 1시가 넘은 캔들이거든요. 1시가 넘은 캔들에 제가 기사 내용을 보고 딱 봤을 때 이런 캔들의 움직임을 봤어요. 네네. 이런 캔들의 움직임. 그래서 이럴 때는 과연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럴 때. 이럴 때 그냥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요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나 먼저 알았던 사람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약간 올려주고 소문을 있고. 미리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야금야금 사는 건가요? 야금야금 사기보다는 네. 이 기사 내용이 빵 해서 터져서 먼저 네. 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손이 그쵸? 빠르고. 손이 빠르고 네. 미리 알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되게 허술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공시가 뜰 때는 그 공시를 뜨고 활용을 하는데 그 공시가 전해지면서 이제 시간차가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네.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너무 빨리 보지 않고 이 정도에서 네. 흐름을 봤습니다. 자, 이 종목에 네네. 대한 흐름 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해주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보면 이게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죠?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데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10%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였었던 상황이라서 이 종목도 만약에 딱 급등했을 때 받고 네. 바로 들어갔다면 네. 분명히 어려움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란 그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두 종목 봤습니다. 개별주. 네. 개별주 매매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어때요? 조금 물론 홍규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주 안에서도 뭐 재료가 좀 센 그런 종목들은 뭐 엄청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쵸.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그쵸. 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잡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매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그거 같아. 사실은 매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네. 근데 이것 또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가 여러분들에 대한 상황이 아 개별주가 너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예수금에 대한 내용을 한 10%대 그러니까 100%에 대한 예수금이 있다라는 거를 10%대를 확 줄여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본든가 네. 아니면은 개별 종목과 개별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오를 때 관망을 좀 한다던가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올라갔다라고 해서 막 달겨들고 그냥 올라갔다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요거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호규쌤의 강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강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네네. 안 남았거든요. 저희 오늘 열심히 달려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많이 남았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네. 네, 네. 그래서 개별주 장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주 테마주 장세라고 네.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주 장세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개별주가 어느 정도 센 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다. 제가 느끼는 것도 이런 개별주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뭐 흐름을 보고 이게 상한가 재료인지 아니면은 좀 급등할 수 있는 재료인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개별주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포인트 잡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는 개별주 장세보다는 테마가 형성된 수급이 네네. 쏠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포인트를 네네. 잡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짜배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주보다는 홍교수님이 앞으로 다뤄주실 테마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좀 남아 있으니까 뒤에 강의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강의 시간이요.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에도 호규쌤 나와주시고 내일도 나와주시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쪽집게 강의라고 해서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호규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한 50분 선착순으로 강의 수강 신청을 해주신 50분에 하나여서 쪽집게 과외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집중 교육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수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수강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셔서 수강 신청 꼭 성공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퍼펙트 스윙의 송호규입니다. 현재 주목해야 될 테마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랑 같이 히든 강의에서 이 주목해야 될 테마와 그리고 종목군을 낱낱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규쌤의 쪽집게 강의 수강 신청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승부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비번은 오늘 날짜네요. 1013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호규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수강 신청에 성공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호규쌤이 준비하신 쪽집게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장중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매주 단 한 번 있는 쪽집게 강의고요. 단 50명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강의입니다. 퍼펙트 스윙을 위한 첫걸음, 오늘 이제 방송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현 시장에 맞는 테마 분석에 대한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찬찬히 알려주실 예정이니까 수강 신청 꼭 성공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규쌤의 이제 쪽집게 히든 방송에 대한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호규쌤이 좀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아마 들고 있어서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테마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만의 완벽한 매매를 할 때에 대한 기법들을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맞는 트렌디한 매매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장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1시 월요일날 1시 30분부터 2시간 함께 할 거니까 모두 모두 참석해서가지고 저의 강의 모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나의 매매 무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쪽집게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지만 저희가 또 방송 시간 안에 준비하신 강의도 이제 부지런히 달려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본격적으로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의 좀 선착순 지금 5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자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수강 신청 얼른 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 공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아까 안내해드렸듯이 개별주는 여러분들이 그 개별 테마에 대한 강세,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재료인지 좀 강한데 상한가 못 가고 이런 거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하는데 나는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잡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되어 있던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테마주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테마주 장세는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테마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테마 안에서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이런 기사가 만약에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570억 달러가 필요하다. 네. 아, 그래서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만약에 나왔다면 어떤 네. 종목이 흐름이 좀 나올까요? 재건을 빨리 예. 끝낼 것? 예, 그러면 어떤 혹시 딱 생각나는 종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면은 한번 써주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뭐 혹시 지금 너튜브로도 많이 소통하고 있거든요. 너튜브 어떤 써주셔도 종목이 생각이 나시는지 예, 그리고 그쵸? 뭐라고 나왔어요? 데모라는 데모? 종목을 아마 예, 데모 왜 그 종목? 주모가 아니고 데모. 데모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건설 기계에 대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다 네. 보니까 데모 그리고 현대버다임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네. 흐름이 좀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자 여러분들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제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거를 딱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 네, 우리 유진 학생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테마를 좀 관찰을 하나요? 근데요, 제가 네.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이게 딱 하더라도 하기가 딱 싫죠. 그래서 네.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잖아요. 네네네. 저런 제목만 싹 만들어놓고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왜 이런 네.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 어제자 10월 12일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종목, 관심 종목이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빨간불이 이렇게 다 들어왔으면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네. 원래, 그러니까 원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 앞전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은 유신이 아니라 데모라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2등으로 밀려났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네. 정리를 안 왔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 데모. 그쵸. 데모가 1등이니까 데모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쵸. 네. 유신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테마가 형성돼 있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 아 오늘은 데모가 1등이었네 하면서 드래그 해갖고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아 오늘은 유신이 센데 하면서 포인트를 유신에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매매 포인트라든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은 네. 누가 현쟁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고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네.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 예, 네, 요 이야기들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1등부터 쭉 있죠. 쭉 있습니다. 네. 1등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게 어떤 매매로 어떤 종목군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딱 봤는데 이 종목군들이 막 올라가고 있네라고 했는데 여기가 등락률이거든요. 이 라인이. 네. 등락률을 딱 봤을 때
만약에 유진 학생은 어떤 종목을 보고 아,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유신이요. 유신. 그렇죠. 유신하고 또 한 종목을 고르면 어떤 종목을 고를 것 같아요? 데모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뭘 보고 하셨어요? 등락률을 보고 하셨죠. 그렇죠. 등락률. 등락률로 보고 네. 이 종목을 1, 2등이니까 이걸 네.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종목을 정리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정리를 안 했으면 어떤 종목으로 매매해야 될까요? 정리 알고 안 있으시겠어요? 이거 등락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대해보다는 기사. 1등인지 기사로 본다고 이게 지금 1등이 2등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늦죠, 때문에 이미,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거는 관심 종목을 꼭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이거 해가지고 차트에다가 데모, 현대버다임, 뭐 다스코, 해인 다 검색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 지나서 사는 게 아니고 1분 1초가 생명이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본다.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지금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그러면 1등, 2등 주가 지금 수급이 더 들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마는 네. 이미 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해야겠죠. 해야겠다라는 네, 해야겠죠.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쵸.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렇다고 1등, 2등을 이제 또 잡기에는 늦은 거잖아요. 늦었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은 네. 제가 장 막판에 끝나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때적으로서 봤을 때는 뭐 10%, 20%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1등, 2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어떤 얘기인지 이야기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종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유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했으면은 유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유신의 3분 봄이거든요. 이게 장 시작하고 올라가는 차트예요. 네.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는 사실상 언제 사더라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도 수익이잖아요. 일단은 네. 결과론으로 보면은 일단 밀리는 자리가 중간에 있기는 했거든요. 네. 있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절만 안 했으면은 뭐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었죠. 유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신으로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오바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다음에 하나 더 제가 테마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거기에 매수 타점이라든 타이밍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해 가죠? 조금 가고, 좀 가고 있죠. 네. 그렇죠? 예,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를 네.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 네. 이런 기사를 딱 봤어요. 딱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어떤 딱 종목이 떠오릅니까? 혹시나마 기억이 나시는 종목이 있나요? 네옴시티. 네옴시티. 사우디의 네옴시티 굉장히 핫한 테마로서 움직임을 좀 보였었던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죠. 테마를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테마 네. 잘 몰라요, 잘, 사실. 그쵸? 테마 잘 모르시고. 죄송합니다. 아, 예. 그래서 볼게요. 제가 테마를 네.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오, 테마 정리를 이렇게 쭉 해놓고 보니까 네. 한눈에, 한눈에 들어와서 좋긴 한데 네. 여기 이 다음 이미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부지런하신 분들이 그쵸. 많아서 이미 테마 정리는 싹 되신 분들이 그쵸.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호길쌤이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타이밍 잡는 거를 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보시면 유신이란 종목은 아까 어떤 종목이었어요? 유신이? 유신?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보였죠? 건설. 네,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보였고 네. 네옴시티에도 보이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렇죠. 네. 이때는 두 개에 대한 아무래도 뭐 굉장한 뉴스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유신이 아무래도 좀 센 흐름을 좀 보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제가 이 유신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라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유진 학생이 좀 보실 수 있는 한국 종합기술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예, 2등주인 그 2등주로 이제 매매 타이밍을, 매매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거. 잡는지 한번 요거를 한번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안착을 했으니까 얘기 하나마나 이건 네. 그런 것 같고 맞습니다. 2등주를 얘기를 네. 해야지 아마 유진 학생이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자, 한국종합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 지금 이게 현재 어제자 1분봉이거든요. 네. 1분봉인데 이 1분봉의 지금 상황이 개장을 해놓고 10시에 대한 지난 흐름이었어요. 이걸 딱 봤을 때는 어때요? 10시. 10시. 10시, 1시간 정도 딱 흐름이 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활발하진 않죠. 그렇죠. 네. 활발하진 않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힌트. 맞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점이 더 높아지고 있다? 맞나요? 예, 딩동댕동.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포인트를 잡으실 때 네.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뿌듯합니다. 예, 그러면은 뿌듯하죠. 네.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될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야 될까요?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될까?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눌렸을 때가 그게 최대한 눌렸을지 네. 아니면 더 눌릴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눌림을 예견하기가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 눌림이 맞아요. 예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 눌려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강조드렸었던 게 있어요.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하는 거를 확인을 좀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저점을 네. 높여주고 있고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급등하고 있을 때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 눌려주는 차트가 언제 나올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려줄 때 이 다음 캔들이 눌려주는 캔들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내가 6,780원 자리에서는 꼭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일부 물량을 좀 매수를 걸어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아까 포인트가 여기서 잡았거든요. 네. 예, 이런 자리에서 잡았던 게 어느 정도 눌려주고 미리 걸었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꼭 매수가 됐겠죠. 그 매수 그쵸? 타점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 거냐고요? 네. 그건 상관이 없나요? 매수 타점이라는 게 네.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이해가 네, 이해가 네. 잡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급등 중이었잖아요. 네, 아까 네. 캔들이 급등 중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눌려주는 캔들이 나왔죠. 네, 네. 그렇죠. 눌려주는 캔들이 나오고 제가 선을 그었던 자리가 매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선을 왜 그으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급등 후 눌려주고 재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아래도 급등 후 눌려준 거 아닌가요? 급등 후 눌려줬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는 네. 일단은 눌려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이 다음 캔들 보면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에서 사도 되기는 하죠. 그렇죠? 아니 그 앞에 눌려줬기 때문에 어디? 여기? 쭉 앞. 여기요 여기? 쭉. 여기? 네. 여기? 네. 여기에서 산다? 급등 후 눌려주고 눌려주는 게 이렇게 눌려줬는데 사면 이런 자리에서 사야죠. 그러면 매수가 어디서 돼요? 여기서 되겠지. 그렇죠? 선을 긋고 여기에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선을 긋고 샀으면은 여기에서 매수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돌파를 네네, 해야 되니까. 네네.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네, 그래서 보면은 급등을 눌려줬으니까 제가 선을 긋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다음번에 보면은 이렇게 눌려줬거든요. 네. 눌려주고 우리가 수량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체결이 되고 올라갔겠죠. 네. 그렇죠? 네. 이때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진 학생은 네. 이 다음에 포지션을 어떻게 잡습니까? 매수하고요? 매수가 됐고 네. 조금 올라갔어. 네.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거든요. 네네. 아까 박스권 제가 친데 네. 매수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다음에 유진 학생은 네. 어떤 거를 생각을 해요? 언제 팔지 이런 거? 더 살까? 더 산다고요? 아니. 더 산다고? 아, 불타기를 하겠다? 아, 그러면? 오, 굉장히 위험한 분이네요. 오, 괜찮아요. 오, 저는 사실 원래 그래서 근데 올라가면 다시 배워야 계속? 돼요 제가 이거, 네, 굉장히 위험하신 분인데 돌파를 하면 언제 돌파를 팔까? 언제 팔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려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네. 언제 팔까를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언제 팔까가 항상 여기 시청자분들도 익절을 언제 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쵸? 익절을 언제 네. 할까? 그쵸? 네. 익절 언제 하지? 3%대 할까? 이 생각을 하죠. 맞아요. 익절을 언제 할까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절을 언제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왜요? 익절은 올라가서 파면 되는 건데
손절은 손절 라인 깨지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 손절 라인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언제 아... 언제 이때 되면 손절해야 될까? 익절은 이미 올라갔는데 익절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급등을 했다가 추세가 확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유진 학생은 네. 손절을 과연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디서 손절할 것 같아요? 손절이요? 네, 손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예, 네, 해봤어요. 지금 멍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손절은 거, 어디서 해요? 그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이평선 어디? 뭐 5일 10선, 5선? 어디를 이탈을 할 때? 저 혼나고 있는. 아니요. 궁금해서. 아니면 매수가를 이탈했을 때. 매수가를 이탈했을 때? 그러면 매수가 이탈했을 때 그냥 본전권에서 정리.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괜찮아.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전저점을 꼭 확인을 하라고 해요. 전저점. 그래. 전저점을 마이너스 2%, 3%, 4%. 네. 그러니까 유진 학생이 딱 샀는데 네. 나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어? 이런 느낌 있죠. 네, 네. 나는 마이너스 3%까지 견뎌 볼 수 있어. 네. 아니면 나는 오늘 시장 좀 어려워 갖고 마이너스 2%에서 잘라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 놓고 전저점을 꼭 확인을 하셔라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저점이 어딘가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전저점이 어딥니까? 매수를 여기서 했거든요. 네. 전저점은 어디예요, 유진 학생님? 거기 파란색. 여기. 기능봉. 맞습니까? 네. 제가 잘 봤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손절가를 설정을 하고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을 안 긋게 된다면 손절이 어딘지 몰라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 있는 선을 꼭 그어 놓고 손절가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꼭 팔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 장세 때 뭐 1등주, 2등주 이런 거 종목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먼저 잡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알죠? 그 수익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계좌가 꼬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네. 현 시점이다. 지금 계좌에 대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확실히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보시면은 제가 손절가를 정했잖아요. 네. 손절가를 정해놓고 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나요? 손절가를 진짜 이탈을 했을까? 아니면 그거 안 궁금해요? 뭐야?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할 겁니다. 네. 한국종합기술, 매수를 했으면 과연 수익 실현을 했을까요? 손절가를 갔을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했어요. 어머.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은 일단은 7,67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쵸? 수익 실현할 때 매도 타이밍은요? 그렇죠. 수익 실현할 때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자유 아닌가요? 자유죠, 그렇죠. 자유죠. 당연히 손절도 욕심 자유고. 욕심만큼. 그렇죠. 욕심만큼, 자기 그릇만큼. 네.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종목을 올라가고 있어. 근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 반 팔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들 때 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팔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절반 정도에 대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네. 물량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에 보면은 네.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 위에가 우리가 샀었던 매수가였습니다. 매수가는 철저히 지키고 나머지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반 정도 팔았으면 반 물량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겠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네요. 네, 그렇죠. 예, 완벽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처럼 네. 여러분들이 테마를 잘 알고 개별 종목보다는 테마를 잘 알고 테마가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등주, 2등주를 공략을 하고 그 안에서 손절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손에 안 익어갖고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저랑 차근차근 오늘 강의 또 진행을 해드렸고 내일에 대한 내용은 또 중요한 거거든요. 나름에 대한 매매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일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원칙 그리고 매매에 대한 판단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정말 많은 거를 좀 쏟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매매를 하고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할 때는 내가
매매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매도를 해라, 반절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첫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안 돼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호교쌤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퍼펙트한 완벽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지 그걸 좀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호교쌤이 준비하신 쪽집게 강의도 빠르게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호교쌤의 노하우 꼭 많이 전수 받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수강 신청에 실패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쪽집게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꼭 성공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개미 주식학원 저희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교시에는 어부쌤의 추세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